네, 이제 호랑이띠 주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.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호랑이띠 주간 운세이고요. 예, 제가 지금 미리 또 뽑아놨어요. 예, 이 괴는 위아래 모두 바람을 뜻합니다. 손괴 손을 뜻하고 이제 모이면은 바람이 모인 거기 때문에 손위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. 얘는 네 번째 효를 뜻해요. 이 네 번째 효를 뜻하기 때문에 이 손위풍은 계속 불어들어오는 바람이거든요. 계속 불어들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번 호랑이띠들은 이번 운세가 이번 주간 자체가 그동안에 그 뿌렸던 노력들을 일시적으로 좀 보상을 받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냐 하면은 내가 원래 취해야 되는 어떤 몫이 있어요. 뭐 조직에서의 어떤 보상, 추가 수당이라던가, 뭐 연봉 상승, 혹은 본인이 원했던 어떤 포지션에 대한 확보, 이런 것만 얻으면은 사실 그냥 뭐 할 만하다, 작은 성취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게 아니라 이번 주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계산보다 조금 더 해서 더 많이 얻는다는 거죠. 또 작은 상여금을 받는 꼴이라고 할까요? 기혼자, 미혼자 모두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.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게 지금 목표치에 다다른 손위풍이 아니거든요. 내가 얻을 수는 있는데 너무 과하면 안 돼요. 욕심이. 아, 나 그래도 좀 여기까지는 좀 하고 싶다. 이런 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호랑이띠 분들은 그동안 그냥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보상을 받자. 야근도 너무 많았다면은 이번 주에는 야근을 좀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가서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무조건 못해도 7시까지는 퇴근을 하세요라고 강제 정책을 펴서 어쩔 수 없이 기쁘게 집으로 퇴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번 주는 호랑이 때도 되게 좋아요.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좀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걸 또 알아줘요. 그래서 파워가 좀 있는 주간이고요. 또 대인관계에서도 크게 모난 부분이 없어요. 나를 괴롭히던 사람, 나를 애먹이던 사람, 이런 사람들이 떠나요. 그래서 이번 주간은 호랑이띠 분들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